자, 박정식 대표님은 오늘 수급 쏠림 현상 되돌림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뭐 오프닝이나 뭐 시장의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느끼셨을 텐데 2차 전지에만 쏠려 있던 이런 관심들이 이제는 약간씩 분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게 단기적인 그냥 단기적인 분산의 흐름일지 아니면 박정식 대표님은 또 이것이 앞으로 8월 시장에 대세로 자리 잡을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이런 수급 쏠림 현상 되돌림으로 인해서 네. 이제 다른 섹터랑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너무 이제 2차 전지만 바라보기보다는 이제 다른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 우리 코스피에서 이 포스코 홀딩스 한 종목에서만 4조 2천억 이상의 외국인 자금이 매도하면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에도 5천억, 3천억 이상 다 빠져나가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빠져나간 자금이 어느 쪽으로 유입되는지를 보았더니 일단 뭐 반도체 쪽에 좀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 축소됐던 온라인 광고 시장이 서서히 살아나면서 이 빅테크 기업들한테도 강력하게 자금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 조선 섹터 쪽으로도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관련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면서 투자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급 쏠림이 이제 좀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섹터의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잘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힌트를 좀 주실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카카오를 바라볼 건데요. 카카오요? 예, 최근에 좀 네이버가 핫하게 움직이고 있죠. 네. 이 하이퍼 클로버 인공지능 X가 이 초거대 인공지능을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역시 카카오가 뒤따라 안 갈 수가 없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가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력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실적도 양호하게 발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날 공시된 아프리카 TV 실적에서 이 광고 부분 매출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쪽에 광고 매출을 기대하는 심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대략 7%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세를 어느 정도 따라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일정 부분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5만 4천 원대에서 좀 분할로 한 5만 3,500원 정도 자리까지 좀 분할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53,500원이 이제 종가상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좀 부진하게 흘러갈 수 있더니 그때는 좀 손절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이대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한 57,000원에서 6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안전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첫 번째 카카오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 봤습니다. 카카오가 또 이번 주에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실적을 보여줄지도 많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한 종목 더 볼까요? 수급 쏠림 좀 해소되고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 더 볼까요? 네, 두 번째로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시는 종목이죠. 네. LG그룹 계열의 LCD, OLED 등의 이런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최근에 조금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제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를 한 결과 일단 이 중대형 이 패널 손익이 어느 정도 네. 개선이 되고 있고 거기에 이 증설된 소형 부분의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을 하면서 4분기에는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되고 있고 특히 오늘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한 가지 또 이슈가 생겼죠. 애플의 첫 번째 혼합현실 헤드셋인 비전 프로의 마이크로 OLED 공급 업체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소니가 독점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 독점 공급 지위를 깨트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좀 강력한 반등력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세도 어느 정도 따라가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14,000원대 이하로 대략 한
13,9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 관점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차적으로는 한 15,5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노려보시고, 혹여 그거보다 시세가 더 잘 나올 경우에는 이전 고점인 17,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에 2차 전지에만 잔뜩 묶여 있다가 이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저희가 차례차례 잘 공략해보는 게 필요하다. 그 중에 카카오와 LG 디스플레이를 박정식 대표님은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런 종목, 하창원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보실 전략이세요? 네, 저는 로봇 중에서 뉴로메카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뭐 네이버 카카오가 움직이면서 AI 쪽이 움직이고 있고, AI 쪽이 움직이면 로봇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뭐 로봇팔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로봇주들도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쵸. 뭐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매년 59% 고성장 기조에 대한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제 22년 기준으로 협동 로봇이나 물류 로봇 쪽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최근에 협동 로봇이 가장 빠르게 로보타 산업에서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부분에서 온전히 좀 수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뭐 교촌이라든지 기타 치킨 쪽에서 이제 로봇팔 관련된 부분으로 이미 좀 상용화가 되어 있어서 이제 구독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RaaS라고 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구독 경제화를 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렇게 지속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 지금 산업의 영역들을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수혜들을 좀 온전히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향후 스마트팜이라든지 뭐 배터리 화재 쪽으로도 좀 추가적인 확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일단 미국 시장에 지금 확대가 지금 지사를 만들면서 해외 매출을 좀 확대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뭐 큐렉스와 MOU 같은 것들을 맺으면서 이제 의료기기 쪽에 대한 기대감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들에 대한 확대들, 또 포스코 쪽과도 좀 MOU를 맺었죠. 이런 연관성이 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부각이 되더라도 사실상 바닥, 단기 바닥권에서는 충분히 좀 주가의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뉴로메카를 주셨어요. 로봇 관련 종목으로 한 종목을 이제 수급 쏠림의 분산에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알려주셨는데, 그러면은 마지막에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 하창원 본부장님 오늘 또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 전략은 어느 정도로 좀 잡으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쌍바닥을 만든 다음에 좀 의미 있는 라인을 좀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뭐 매수 같은 경우는 33,000원부터 현재가까지 분할 매수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하반기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뭐 상장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뭐 전고점 라인 때 한 5만 원까지는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7,0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쌍바닥을 만들고 특히나 이 해당 부분이 좀 슈퍼 단기적인 매물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로봇에 대한 기대감, 하반기 상승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눌린다라고 했을 때는 네. 좀 대응이 필요하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